현재 부동산 시장이 한 내년쯤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제 주변에 보면은 레버리지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가지. 네. 고금리 시대라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돈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식이에요. 네. 기준금리를 강제로 올리는 거, 강제. 여기서는 강제란 말이 중요해요. 강제로 올리면 식인데 이렇게 강제로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재화하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미분양이 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PF 자금 빌려왔던 이 모든 자금에 지금 문제가 다 발생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신규주택을 만들어가는 이 구조 속에 사실은 현재 미분양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재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미분양이 그렇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요. 대부분 다 PF 자금을 대는 데들이 제2금융권이 많아요. 뭐 보험사니 증권사니 그다음에 제2금융권 은행들 저축은행이니 뭐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사실은 부실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채권을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사실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이 미분양에 나타난 신호들은 경제적인 재난의 시그널로 대부분 다 보게 돼요. 이 이후에 이제 뱅크런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채권이 채권에 대한 것들이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쭉쭉쭉 연단하고 있는 도미노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을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주택 시공사나 시행사들 아니면 제2금융권에 대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주는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그 경제 지표 중에 하나 미분양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 같다 올 수 있는 시그널로 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그 통화정책의 관점에서 이 통화정책 고금리를 계속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계속 동결 하다가 내년부터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자산의 값, 재화의 값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올라갈 때 한 가지 더 측면을 좀 고려해요. 지역적인 측면. 저는 그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 이건 누구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이 통화에서 대출이라든가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흐름을 볼 수 있게 통화정책 관점에서 봐야 될 것과 또 하나 두 번째 지역 관점에서 봐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한 내년쯤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좀 오래전이긴 한데 제 기억이 좀 맞다면은 그때 재건축 아파트를 예.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 새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좀 새채. 그 상태가 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왜냐면은 좀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괜찮아요. 예. 첫째 보니까 그 말은 그 통화 정책이 고금리 시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은 이유는 전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집이기 때문에 대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사실 대출에서 빚에 의해서 그 고금리 때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전 대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한 지역적 로케이션의 관점에 놓고 보면 전 수도권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강동에 강동에 새채가 있고 새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하락이 올 줄 아시고 예. 혹시 그 원래 그 투자 방식이 대출을 안 받는 방식이신가요? 아니면은 이런 좀 고금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갚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처음에 그 투자할 때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직장 다닐 때 신용대출만 해가지고 했고요. 그 신용대출을 받았던 게 직장에서 주는 대출이요. 네, 예, 직장에서 신용대출, 직장에 신용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30%를 절대로 넘지 않게 유지해 왔어요. 아. 과거부터.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는 아예 그 30%마저도 내가 퇴직했기 때문에 소득이 정기적인 고정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대출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전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퇴직을 하고서 작가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영향을 전혀 이런 경제적 파고라고 하잖아요. 이 파고에 영향을 안 받고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신 분들. 네. 그것도 대출 받아 집 산 게 좀 지방 쪽에. 이런 분들은 너무도 급격한 큰 이 파고에 확 휩쓸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안정적인 방식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그 임원이셨고 네. 또 그 은퇴를 했을 때 네. 그때 부동산 분위기가 그래도 좀 좋았잖아요. 네. 그때 그랬을 때 혹시 뭐 더 할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30%면 별로 높은 게 아니니까 네. 보통 뭐 50%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 그 돈을 오히려 더 한 채 더 사고 이런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론적인 네. 욕심이 될 테지만 네.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것보다는 그때 잠깐 고민했던 건 강동에서 이 강남으로 여기로 올까 그건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고민할 때 그 약간 멈칫했던 이유가 뭐냐면 강남에 어느 지역에 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내가 강남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내년쯤에 뭐 솔직히 계획을 좀 내년쯤에 강남 저쪽으로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정리하시고 그냥 일단은 전세로 들어올려. 저희는 임장에 가장 좋은 임장은 살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세로 일단 들어와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져. 네.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 4년 살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네.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전세를 일단 살아보면서 거기서 기회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라 방식이 시기를 적기를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맞춰주게 자본력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력 이런 부분들을 쌓아놓고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들어가야지 자꾸 타이밍만 보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어찌 보면 자기가 실력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졌을 때 타이밍이지 세상에 주어지는 이 파고 속에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집값에 30%만 대출을 받으셨던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원칙이셨던 건가요? 왜냐하면 그때 30%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30%는 그 고정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월급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딱 30%까지 되더라고요. 야, 진짜 무리 안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사면 2억을 대출 받았으면 2억에 대한 것들은 내가 그때는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2억만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하면서 그러셨군요. 원리금 상환하면서 얼마까지 해서 근데 이것마저도 와이프가 좀 막착같아가지고 이것마저도 보통은 5년까지 상환하겠다는 걸 갖다가 막 2년, 3년 만에 다 상환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끝내고 또 하시고 끝내고 또 하고 끝내고 그때 막 하신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걸어가는 거지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사실은 내 페이스대로 걸어갔는데 2017년도에 집을 샀는데 두 채를 샀는데 그때 내 페이스대로 그냥 걸어갔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시기를 맞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운이 맞은 거지 그 시기를 알고서 이렇게 선택했다. 그건 저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 채를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었던 네. 거고 그것도 안정적이었던 네. 거고 네. 그래서 샀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시대를 또 맞아가지고 네. 많이 오른 거고 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제 주변에 보면은 레버리지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가지 네. 에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재건축 아파트 진행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이제 속도 막 과정들 밟아가면서 네. 이제 새 아파트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좀 진척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재건축 아파트를 했을 때도 10년, 15년을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야. 가지고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안정적인 기반의 생활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너무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 그러면 자기 삶이 없고 이 투자에 거기에만 오직 올인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뭐 10년 후에 됐든 15년에 됐든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냥 가지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그 서울의 강동구에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재건축이 돼서 더 가치가 확 상승한다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뭐 포카판에서 에이스 원표를 쥐고 있으면 손에 에이스 원표를 쥐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죠. 든든하고 뭐 할 때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페이스 자기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재건축 아파트 세체가 저한테 그냥 에이스 원표라고 생각하고 이 에이스 원팩을 잡았다고 A4카를 만들겠다. 그 A4카에 맞춰가지고 막 과감하게 더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없으시고. 예. 그러시군요.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면은 나이 50 이전에 근로자의 삶에서 벗어나라. 예. 와,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코이잉어라고 혹시 아세요? 코이잉어요? 예, 코이잉어. 오늘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잉어예요. 코이란 말이 일본 말이니까 일본 비단잉어. 아. 일본 비단잉어를 갖다 코이잉어라고 하는데 이 코이잉어가 이 자라는 게 재밌어요. 이 어항에다가 요만한 어항에다 놓으면은 한 5에서 8cm 한 요만큼 되겠네요. 아. 요만큼만 자라나요. 그래요. 이 잉어가. 근데 한 이 정도 연못에서 하게 되면 한 20cm 한 이 정도. 야. 이 정도까지 자라나요. 근데 이게 강에서 자라잖아요. 막 안 되겠다. 한 1m 20까지 자라나요. 야. 그러니까 어디서 자라느냐에 의해서 이 크기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못이나 이 어항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50 이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어항, 아, 나 이제 물고기 키우기 싫어. 그동안에 목이 잘 줘서 그거 먹어가면서 잘 자랐는데 이걸 없애 버리면 결국은 그걸 이제 물에다 버린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순간이 뭐냐면 나이 50이에요. 네. 코잉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50 이전에 사실은 강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 의미예요. 강이라는 공간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천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비바람 불고 또 물결 내리고 맞아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미리 50 이전에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서 나이 50 이전에 근로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로자의 삶은 어항이나 연못에서 자라고 있는 코잉어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작가님 오늘 네.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 많이 네.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미처 다루지 못한 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게 사실은 돈과 경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과 경제에 대한 공부는 되도록 어릴 때부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좀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그 제일 당사자 우리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 이외 나머지 뭐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다른 2030 분들도 이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아들이 아니라 예,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행복은 돈으로 불행은 그릇이 아니지만 불행은 돈으로 빚어진 그릇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더럽다. 구역질 난다. 아, 구차하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근데 이런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게 없으면은 구차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구역질 나는 그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꼭 대비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에 정소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